제가 어저께 그 바비큐를 만들었던 이 바비큐 이 훈제를 하기 위한 장비가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 일단 뚜껑이 있는 그런 웨버 그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타 액세서리들 제가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열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저께 바비큐를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라서 정리를 해가면서 어떤 거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웨버 고 애니웨어 가방인데요. 고 애니웨어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모든 장비를 다 넣어가지고 고 애니웨어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예, 이게 예, 고 애니에요. 많이 썼습니다. 이걸로 바베큐를 잘 해먹고 있고요. 이 웨버 제품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전보조 이런 그 동그란 원형 타입의 그릴들이 대류가 좋아가지고 사실 바베큐는 잘 나온다고 하는데 수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각형의 이 고 애니웨어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일단 넣고 이거는 확장투를 사면서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한 건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깔아주게 되면 여기다가 기름기가 떨어지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받아줄 수 있고 제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 받아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3개를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조그만 접시를 샀는데 이게 고 애니웨어에 딱 맞아요. 이렇게 가로로 두면 이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안 맞을 때는 기름바지가 사이즈 안 맞을 때는 이걸로 기름바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수납도 괜찮죠? 지금 여기 꼽혀 있는데 이 파일 드라이버가 이제 조명이 이 바비큐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조명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 파일 드라이버를 이렇게 간단하게 접어가지고 쓸 수 있는 파일 드라이버 또 같이 넣어주고요. 다음으로 이 숯받침은 사실 아따 가서 씁니다. 그냥 숯만 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닦지 않고 그냥 들고 다니고요. 얘를 닦아봤더니 이렇게 녹이 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굳이 닦지 않고 이렇게 수납을 합니다.
다음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얘도 그 수박침 중에 하나인데 다이소에서 그 수세미 이 수세미 이걸 뭐라 그러죠? 수세미 거치대라고 그러나요? 수세미 거치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가지고 이 옆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숯받침을 이렇게 하면 간접구이가 가능하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 공기도 잘 통하고 해서 저는 숯받침 간접구이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숯마루라고 그러나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는 온도계 온도계입니다. 네. 온도계도 어저께 닦아놨는데 이것도 들고 다니면서 온도를 체크를 하고요. 예, 이제 그릴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릴이 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확장툴을 사가지고 이 확장툴에 하나 그리고 본체에 하나 해가지고 이 그릴을 두 개를 이렇게 넣고 전두개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거의 재밌는 아이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접시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 접시를 말리는 이 건조대입니다. 접시 건조대. 이걸 왜 샀냐면 등갈비 같은 거를 이제 해 먹을 때가 있는데 등갈비를 해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놔 가지고 이거를 그 훈제를 하면 이 공기가 이제 이 잘 세워둬야 공기가 통하면서 훈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워둘 수 있게끔 넥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바베큐 예, 집게죠. 얘는 구울 때 쓰고 얘는 숯 같은 거 예, 집을 때 쓰는데 얘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홈플러스에서 이제 저렴하게 산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거고 다음으로 이 히커리 칩입니다. 후면 향을 이제 그 넣어줄 때 넣게 되는 히커리 칩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1kg짜리인데 1kg짜리 한 주먹씩 쓰거든요. 한번 훈제할 때 한 주먹 정도씩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뭐 저는 이상 쓰는 것 같습니다. 집에 뭐 잔뜩 사용해 했는데 예, 자주 해 먹어야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것들 뚜껑이 너무 닫혀졌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 통 안에 훈제를 할 수 있는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이 도구들은 여기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확장툴 같은 경우는 뭐 접대캠을 한다든지 뭐 식구들이 많아지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어 치킨도 하고 뭐 이 통삼겹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고애니어는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게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립을 해서 2단으로 쌓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단으로 쌓는 거는 뭐 판매처에서 얘기할 때는 온도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2층은 뭐 뜨겁지만 1층에는 온도가 열기가 좀 대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열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2층으로 하고 이 닭고기 같은 경우는 1층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뭐 돼지고기가 좀 더 열이 필요하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2층으로 주고 1층에는 통닭 같은 이 닭고기류를 1층에다 하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이 그릴을 잡아주는 이렇게 해서 그릴을 들게 되는 이 그릴 홀더인데요.
이것도 확장표를 사니까 같이 딸려온 녀석입니다. 확장툴 같은 경우는 이 웨버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카페에서 공구를 했었어요. 지금도 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참 모니터링을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확장툴 이렇게 수납이 되니까 뭐 기다릴만한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저의 그 바비큐 도구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